이제 한화에서 0개월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즉시 인수가 되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졌다. 요즘 8월에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죠. 누님 전용 레이디 암보험이에요. 61세에서 66세까지 단돈 만원대로 가입이 되고요. 일반암, 여성암, 중증 갑상선암, 전이암 이것도 모두지 가입이 가능하고 전이암 3 더하기 3이에요. 3 플러스 3. 전이암 3천만 원, 전이암 진단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 암보험은 있어도 전이암은 없다. 하나 운전자보험, 넘버원 프리패스죠. 1개월 내에 소견 입원 수술이 아니면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딱 좋아 대표 플랜. 그래서 가동하시라고. 네, 그래서 인수 이 보면 즉시. 그래서 뭐 3년 후 있죠.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중간에 5년 이내. 근데 중간에 입원 수술은 없이 바로 인수가 가능하다. 하나는 인수가 된다.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도 자녀 경증 질환 즉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1개월 후에 인수가 되고요. 2개월 이후에도 인수가 되고. 요즘에 355가 있잖아요. 355보다 255로 많이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고지당은 3개월보다 2개월 더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255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고지사항이 더긴 3개월보다는 최근 2개월만 고지사항을 보는 보험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거의 다 보면 5년이나 5년 이내 6대 진단 요거는 잘안 걸려요. 3개월이나 2개월이나 최근에 병원 갔던 내용 때문에 가입이 거절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55로 한 달이라도 빠르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가입한도, 예외질환, 355 이런 걸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운전자보험, 그래서 일반 교통상해, 중상해 1급부터 7급까지 보장이 되고요. 대인 형사비급 1급에서 3급이 일단은 변호사 선임비가 1급에서 7급으로 일단은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한화에서 일반 교통사고도 7급도 형사비급,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고 전에 50% 선지급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납입 면제 할인 더해주기. 그래서 출산 후 1년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요. 자녀 할인도 되고 자부 할인도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도 2%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한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초에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집 운전자 보험도 여기 보시면 하나로 끝이에요. 그래서 1급부터 7급까지, 그다음에 형사 미급 실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자부상 14등급, 자부상 11등급. 11등급 아시죠? 뇌진탕. 그래서 교통사고 딱 걸려서 우울하고 어지러워요. 의사님이 하면 11등급 나와요. 뇌진탕. 그러면은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녀 특화 보장 추가예요. 그래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험 최고 50만 원까지. 그래서 자동차 사고 부상의료금 30만 원. 자동차 사고 부상의료금 14등급까지는 30만 원. 1등급부터 7등급은 100만 원까지 가입 한도가 좋다는 겁니다. 자, 아빠, 딸, 투게더 운전자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대인 형사비급 실손,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병원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부상의료금, 그다음에 스쿨존. 그다음에 출산 후에 1년간 납입 면제 요런까지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 파기자님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들어오셨네요. 네, 보험 파기자님도 저 유튜버인데요. 보험 파기자님 구독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험 파기자님은 예, 저도 영상 많이 보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좋은 컨텐츠 많이 있더라고요.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보험 파기자님 해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에요. 시그니처 이번엔 전이암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기고객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전이암 플랜도 이 모든 걸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이암이 많이 되는데 웬만하면 보험사는 전이암은 보장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전이암 림프절 전이암이나 특정 전이암도 3천만 원, 3천만 원 최대 6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안 된다.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배타적 사용권이에요. 요거 매우 괜찮아요. 출산 후 5년 내에 중대 질환,
보장 강화 6개월, 난임 치료 시 산후 관리 지원금 네, 3개월, 네, 난소 과다 자극 진단비 3개월, 네, 특정 여성 생식기와 생식기 탈출 치료비, 그래서 3개월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화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레이디 암보험 3만원대로 일반암 1000만원, 여성암 3000만원, 중증 갑상선암 전이암까지, 항암 방사선 2000만원, 항암 약물치료비 갱신형이긴 해요. 비갱신형 이번에 DB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 레이디암, 그래서 일반암 보장 범위도 많이 넓어졌다. 여성 생식기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커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 방사선 이런 쪽으로도 2000만 원, 이런 쪽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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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간편에서도 아이사19가 500이 탑재가 됐어요. 아까 전에 어제였죠? 멸치가 간편이 1000만 원인가요? 네, 간편 한화에서도 500만 원, 신부정도 1000만 원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사19 500, 기타 부정맥 신부전 1000만 원씩, 그리고 비갱신형 가능하고요. 최저 보장 보험료 2만 원대로 모두가 한화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가입 후 통원 치료 시에도 무사고, 이것 다 아실 거예요. 3NO. 그래서 일단은 가입 후 보험 청구나 무사고, 중대 질환 아니면은 매년 보험료가 할인이 되더라. 그래서 무사고 시마다 보험료가 계속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한화 3NO 무사고 전환 확실한 비교 우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3NO. 그래서 일단은 3NO에서 가입하고 315로 변경이 되고, 315에서 감액 면책기가 없이 315, 335, 예, 여기 있잖아요. 305, 315, 325, 335, 345, 355. 요런 식으로 해서 최대 4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이죠. 아이 49 기타 부정맥 35세까지는 1000만 원, 35세까지 면책 감액이 없고요. 35세까지 뇌혈과 허혈성 진단 5000만 원까지, 심혈과 진단비 하나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정맥 1000만 원, 부정맥 신부전 2000만 원, 아이사19가 가장 많이 걸리죠. 그래서 빼고 2천만 원, 35세까지 면책 감액 없이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사19 1천만 원, 부정맥 신부전 2천만 원, 심근경증 2천만 원, 급성 심근경 500, 내동맥류 5천, 협심증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